일본은 1980년대만 해도 반도체 강국이었죠. 그런데 스스로도 지금은 이 대만과 한국에 10년 뒤져 있다고 평가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따라잡겠다면서 걸림돌 규제를 다 풀고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5년 걸릴 공사를 2년 만에 시키겠다면서 밤을 새며 공사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정부 국회는 반도체 기업 혜택 주는 특별법 후퇴시켰다가 뒷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1분 1초가 치열한 경쟁 시대. 마침표 찍겠습니다. 까딱하면 도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